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시 이제 바이든의 자본 이득세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 약간은 유화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이고 동시에 이제 실적 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그러나 지난주 한 주를 봤을 때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분야가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재 부분이 특히 이제 1.8%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 통신 서비스, 기술주 이쪽으로 해서 1.6%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봤는데 금융주 중에서 일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조금 이제 약간 실적이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실적은 나쁘진 않았고 호조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은 인도에서 신규 카드 발급 금지가 이제 그 조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룰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그 정보 관련된 법안이 거기를 이제 위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지금 크게 인도 시장이 신용카드가 증가하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그룹 쪽에 있는 이 다이너스하고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규 카드 발급이 지금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주가 하락이 있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난 주말 뉴스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자본 이득세를 인상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그 자본 이득을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 뭐 40% 이상을 지금 자본 소득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증시가 사실은 향방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혹은 그 각각의 IB들의 그 보고서들도 내용들이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잠시 미증시에서 약간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옴에 따라서 이 미증시의 하락이 일단 오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약간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경기 지표하고 실적 호조가 지금 그 지난주에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 걸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일단 5월에 일단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이 한계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자금 중에서 일부가 이제 신흥국 시장, 즉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옮겨오고 그러면은 다시금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활황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이제는 그 자동차라든가 이제는 그 다른 컴퓨터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가전 특히 이제 그 디시워셔 그러니까는 식기 세척기라든가 혹은 이 세탁기라든가 이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백색 가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전자주들이 이제는 2분기가 되면은 이런 실적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